여러분도 혹시 앱테크 좋아하시나요? 저는 앱테크 완전 좋아하는데요. 제가 일주일 안에 돈 가장 많이 벌수 있는 어플 추천드릴게요. 이거는 음악을 듣고 감상평만 남기기만 해도 리워드를 받을 수 있고 친구 초대 무제한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는 어플인데요.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랑 적립하는 과정 보여드릴게요. 오늘 보여드릴 플랜이라는 어플은 음악을 듣기만 하면 리워드가 자동으로 적립돼요. 회원가입도 간단하게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주고 저는 집안일 할 때마다 항상 노래 틀어놓는데, 그럴 때마다 그냥 노래 틀어놓으면 계속 리워드가 적립돼요. 노래 종류가 정말 많아서 골라듣는 재미도 있지만, 이 모든 게 적립 가능하다는 거. 인디 뮤지션들의 신곡이나 기존에 숨겨진 좋은 곡들을 알릴 수 있어서 좋은 취지의 컨텐츠 같아요. 이렇게 노래를 들어서 적립하는 거 이외에도 추가 적립까지 가능하니 앱테크로 꽤 실속 있어요. 그냥 몇 포인트 안 모이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확 생겨요. 음악에 대한 아티스트를 응원하기만 해도 포인트를 주고, 적립할 수 있는 노래 수가 많다 보니까 대략 계산해보면 하루에 15,000포인트 이상도 적립 가능할 것 같아서 한 달에 커피나 간식값은 해결될 것 같아요. 기존에 따분한 광고 보면서 적립하던 앱테크랑은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앱테크 추천할 때 주저없이 플랜으로 해요. 이외에도 노래들이 훨씬 더 많아요. 100포인트부터 500포인트까지 다양하게 적립할 수 있는 노래들 중 하나를 일단 골라준 다음에 다 듣고 간단한 감상평만 남기면 500포인트를 받을 수 이렇게 쉬운 앱테크가 있어도 되는 거 맞아요? 이런 식으로만 해도 500포인트가 쌓이는데 마음에 드는 노래를 발견해서 기분도 좋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다가 리워드 추가 적립까지 할수 있어요. 여러분도 오늘부터라도 저 따라서 앱테크 해보세요. 그냥 내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기만 하는 건데도 추가 리워드를 받을 수 있어요. 뮤지션들의 신곡을 가장 먼저 들어볼 수 있고, 이렇게 적립하면 치킨 기프티콘도 금방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. 포인트를 다양한 종류의 기프티콘으로 여기서 교환할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 포인트를 확 채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이건 무제한으로 1000포인트를 적립시킬 수 있는 건데, 친구가 추천 코드를 입력하기만 하면 1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요. 모으는 쏠쏠한 재미가 있어서 열심히 해보려고요. 저는 직접 사용해보니까 이게 특별히 어떤 시간을 내서 사용한다기보다는 산책하거나 집안일할 때 아니면 운동할 때 그럴 때 틈틈이 계속해서 사용해주기 편했어요. 그리고 저는 다른 만보기 리워드 앱도 사용하는 중이거든요. 특히나 얘는 산책할 때 사용해주면 다른 만보기 앱이랑 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 어플인 것 같아요. 제가 요즘 가장 유용하게 쓰고 있는 앱테크 하나 소개시켜드렸는데요. 여러분들의 가장 좋았던 앱테크도 댓글로 소개시켜주세요. 그럼 안녕!